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버금이들의 아랫배, 복근, 코어를 다 책임질 납작배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워밍업은 캣카우 동작과 버즈독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네 발 자세로 서주신 상태에서 동작은 50초 운동, 10초 휴식으로 가볼게요. 천천히 가슴을 열어주면서 시선을 올려주시고 꼬리뼈는 뒤로 밀어내주세요. 그리고 고개부터 천천히 말아서 정수리와 내 허벅지 안쪽이 만나는 느낌으로 다시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가슴을 앞쪽으로 꺼내 캣 동작 내쉬면서 바닥에서 내 몸통이 좀 멀어지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척추를 길게 뽑아내는 느낌으로 가져와 주시고 다시 엉덩이부터 정수리까지 서로 멀어지게. 자, 잠시 쉬어주시고 버즈독 가볼게요. 네 발 자세에서 유지하는데 오른손과 왼다리를 서서히 바닥에서 떼서 보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가져올 거예요. 팔다리를 떼는 순간에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내 몸통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는 계속해서 길어지는 느낌을 유지할 거고요. 이 동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루 10분 코어 운동을 추천할게요. 그리고 팔다리는 지면과 수평 위치까지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몸통의 힘으로 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가동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한번 내려주시고 마운틴 클라이머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납작배가 타깃이기 때문에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때도 아랫배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무릎을 배꼽이 살짝 당겨지는 느낌과 함께 당겨보는 거예요. 가슴은 너무 동그래지지 않게 유지해주시고 무릎을 배꼽과 함께 가슴까지 쭉 끌고 와주세요. 호흡은 한 번 당길 때마다 한 번씩. 아랫배의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돼요. 자, 바로 누워서 크런치 진행해 볼게요. 타깃은 아랫배부터 윗배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복부 근육을 한 번에 수축했다가 천천히 컨트롤해서 놓아주는 거를 반복할게요. 한 번 올라왔다가 확 눈뜬 게 아니라 한 번 올라왔으면 다시 돌아가기까지를 천천히 가는 거예요. 손은 그냥 머리만 받친 상태고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들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배가 솟지 않게 먼저 호흡을 뱉고 상체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동작은 리버스 크런치 동작이에요. 다리는 들어주시고 아랫배 약간 내 가슴 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조금만 드는데 엉덩이를 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랫배의 힘으로 골반을 살짝 말아주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체를 이렇게 힘을 줘서 엉덩이를 들지 마시고 정말 아랫배 긴장감으로 엉덩이를 조금만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주도록 진행해주세요. 자극이 좀 약하다면 상체를 조금 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아요.
조금 더 진행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에어바이시클. 자, 자전거를 돌릴 건데요.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바퀴를 계속 타고 있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아랫배가 튀어나오지 않게 손으로 살짝 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윗배 당연히 아플 거고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 숨은 참지 않고 계속 뱉어주는 거예요. 자, 오블릭 크런치라는 동작 할게요. 머리 뒤에 받쳐주시고 한쪽 무릎 들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상체를 일으킬 거예요. 다리는 복부 힘을 써서 들어주시고 상체는 복부 힘을 써서 틀어주는 거예요. 옆구리 근육이 벌써 당기네요. 팔꿈치가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가슴과 복부 근육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 호흡은 계속 뱉어줄게요. 아, 자, 다음은 그 자동차 와이퍼 있죠? 다리를 편 상태에서 이렇게 내 다리가 와이퍼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회전을 시켜볼 거예요. 맨 처음에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유연성이 되는 분들은 무릎을 펴도 되는데 무릎을 펴면은 아무래도 이 복부 근육을 타겟할 때 약간 무릎 각도가 흔들릴 때마다 또 자극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잡아주시고 천천히 이 골반에서 회전을 만들어주세요. 막 옆으로 이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내 몸의 중심부로부터 가능한 만큼 멀어졌다가 돌아오는 거를 반복할 거예요. 자, 다음은 싱글 레그 레이즈. 레그 레이즈인데 한쪽 다리씩 진행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머리가 풀렸네요. 이렇게 한 다리 보냈다가 다시 가져오고 한 다리 보냈다가 가져오고. 자, 가져오는 거는 90도까지만 하면 충분해요. 골반이 자꾸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엉덩이를 받친 상태에서 하실 수 있어요. 자, 아랫배에서 다리까지 멀어지는 느낌에 집중하셔야 되고 복부 긴장감 유지하셔야 돼요. 아, 다들 괜찮으시죠? 싱글 레그 스트레치 갈게요. 준비 자세. 한 다리씩 당기고 보내고를 반복할 거예요. 싱글 레그 스트레치는 이쪽 다리 스트레치할 때 복부에서부터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호흡을 계속할 때마다 내 배가 납작해지고 있다고 상상하고 눈으로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으악! 아랫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더블 레그 스트레치 갈게요. 더 힘들어요? 자, 홀드. 원을 그리면서 발목을 안아주세요. 와, 힘들다. 다시. 아, 끝나지 않았어요. 자, 화이팅.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자, 자, 할로우 홀드라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10초씩 세 번 가는 거예요. 시작. 와, 역대급이네. 다시 갑니다. 10초. 팔다리를 조금만 들어도 돼요. 이렇게. 아랫배가 마비되는 느낌이 나는데 한 번만 더 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이 뭐냐면 V-sit-up이라는 동작이에요. 총 10번 할 거고, 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올라와서 다시 누워주시면 돼요. 다시. 다시 누워요. 으아악! 못 올라오시는 분들은 크런치로 대체할게요. 다시. 자, 집중! 아,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자, 다시. 아, 플랭크 20초씩 3세트만 할게요. 아랫배를, 지금 아랫배가 들어갔어요. 아랫배 들어간 거를 유지해주는 거예요. 자, 아랫배 힘을 꽉 준 상태에서 버텨주세요. 자, 10초 있다가 다시. 이렇게 빡셀 줄 몰랐어. 와, 이 영상 인기 많겠는데요? 제가 평소에 플랭크 1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오늘 20초도 힘드네요.
레스트 포지션. 진짜 이 영상은 아랫배 루틴 게 거의 끝판왕으로 길이 기록이 될 것 같아요. 2주 동안만 한번 이 루틴 해보세요. 아랫배가 1cm는 약간 올라붙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